추워 추워. 춥죠 날씨가. 저는 반팔 입고 왔지만 너 안에 반팔 입어. 예. 우리 오늘 호영 오신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야.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한 달 넘었어. 맞아. 왜 먹으러 안 왔어? 그러니까요. 이제 엄청 먹으러 다녀야 돼. 오늘 네. 여기 못 찾아오는 곳이잖아. 왜? 네. 지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에 안 나오는 집이 있을 수가 있지? 지금 먹으러 왔는데 못 찾아와요. 지도에 안 나와요. 같이 이거요 이거. 저 의미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장님한테. 날도 추운데 빨리 들어가 볼까?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뭔가 네. 캐릭터가 있으셔. 네 정말 사실 여기 들어오면 볼 게 많아. 뭘 많이 적어놓으셨어. 와이파이부터 난 잡았어. 오자마자. 오자마자.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셨어. 작은 공간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고. 아 이거 내려놔요. 옛날 사람인 거지. 아. 이 시작하는 게 옛날 사람. 어리진 않은 거야. 생긴 것과 다르게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귀엽게 생기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것도 아닌데. 맞아. 대화의 사각형이 뭔 거예요? 이제 사각형의 내면 속 사람들의 내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좀 소통을 많이 안 하고 술 마실 때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SNS 올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적어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서로한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각형의 내면 속 사람들의 내면이라고 랩을 하시는 힙합을 좋아해. 힙합을 좋아해. 나이를 맞추신 거 보니까. 그래서 너 많이 먹을 수 있어? 저는 뭐 많이 먹어. 그렇지. 뭐 우리 늘상 언제나 많이 언제나? 먹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예, 여기까지 다 주시는 거. 근데 여기도 있어. 밥이 따로. 나 순두부 열라면을 먹고 싶거든. 저도 먹을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라면 주시고 순두부 열라면까지. 순두부 열라면까지. 마지막으로. 차례대로 예. 천천히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죠? 고구마주가 있더라고. 맞아. 아, 고백주가 저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색깔도 좀 특이하고 자색 고구마로 만들어가지고 우와, 네, 이게 고구마 술이 있어. 나 우리나라 고구마 술 이름도 예쁘다. 처음 본 것 같아. 네. 일반 소주보다는 살짝 달달한 느낌의 약주나 청주 계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수줍게 걷는 고백. 고구마 때문에 고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색깔이 있으니까 여자에다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면서 우리는 저희는 한 잔 고백하자고. 네. 고백할 거 많아요. 나도 고백할 거 많아. 색이. 색 너무 예뻐. 약간 복분자 느낌이 난다. 근데 아이고 닭다리. 그러니까 옛날 사람. 닭다리. 옛날 사람. 아 진짜 약간 법주 청주 맛이 딱 난다. 되게 연해요. 진짜 연하다. 맛있네. 이렇게 독하지도 않고 네. 색도 이쁘고 좋잖아. 송년회 같은 느낌으로. 아 이제 연말. 연말이야. 네. 2023년이 빠르게 갔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 진짜 아저씨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영원한 오빠인데. 맞죠? 네. 맞다. 나 머리 너무 많이 자랐지? 응. 우리 엄마랑 똑같아 지금. 머리 길이도 똑같아. 길이가? 우리 누나 인스타 들어가면 나와. 들기름 파스타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야. 비벼 드시지 말고요. 맨 위에 있는 낙지젓이랑 깻잎을 면에 싸먹는 느낌으로 드시면 되세요. 오케이. 일단 먹고 얘기하자. 네네. 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 하나 올려볼게요. 우와. 이야. 맵찔인데. 오, 들기름 냄새. 왜 불어? 이거 왜 부냐고. 습관이야. 차가운 느낌 나는데, 그죠? 어때요? 뭐 어떤 느낌일까? 너무 맛있어. 최고의 좋아했지. 우리 맞아. 밥에다가 깻잎에다가 올려갖고 딱 먹는 그건데 네. 식감이 달라. 오. 식감이 양식이야. 네. 이게 젓갈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아. 아 전혀. 와. 짜지도 않아. 아 미안해 이거 우리끼리만 먹어서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너무 담백해. 들기름 향이 정말 정말 맛있게만 그냥 싹 나는데 거기 흥분했어 거기에 느껴진다 형이 흥분하는 거 오랜만에 듣네. 와
야, 벌써 다른 게 기대돼. 큰일 났어. 겉면을 뜯는다는 느낌으로 뜯으신 다음에 위에 있는 깻잎 페스토랑 같이 얹어서 드시면 되고요. 야, 그렇지. 와. 예. Yeah. 두부가 진짜 고소한 담백한 쫀득하고 막. 야, 이 두부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아, 이거 너무 금방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한입 먹었는데. 두 입이죠. 네. 두 입은 끝나겠는데 나누자. 이렇게 나눌까요?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나누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열사 대파구이고요. 네. 옆에는 마요네즈 소스를 제가 갈릭 마요로 직접 만들어 본 거여서 같이 둘 중에 하나 곁들여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촉촉하게 잘 구우셨다. 육즙 수분기가 촥 잠겨가지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거기다 파 구운 거 먹으면 이제 미치는군요. 구워서 잘하면 안 되나? 이렇게 잘하면서 이제. 새로운 발상이다. 형 요즘 콘서트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연습 다시 들어가야죠. 다시 들어가야죠. 3주 이렇게 지나면 리셋이 돼. 다시 해야죠. 활동 엄청 활발하게 했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면 요즘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근데 그렇구나. 그게 자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그쵸. 안 하면 바로 까먹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콘서트 보시고. 진짜 너무 다행이지. 네. 또 늘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맞아. 새로운 걸 하려는 게 근데 이 나이 우리 때 또 새로운 거 하려는 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죠. 이거 먹어. 이걸 먹어. 근데 이 닭다리도 맛있고. 이 닭다리 먹어. 큰 거 먹어. 형 드세요. 아니, 나 큰 거 먹었어. 일부러 남겨놓은 거. 그래요. 항상 이렇게 동생 챙겨주는.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고추장 제육은 아니고요. 고추장이랑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해서 한 거고. 토마토 소스를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토마토 소스라고 엄청 많아. 와, 이건 너무너무 내 스타일인데? 김치와 고기를. 와, 매워. 형 원래 매운 거 잘 드시죠? 응. 아, 형도 웹질이구나. 좋아해. 좋아하는데 좀 멍멍대 형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기도 약간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잘린 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보통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나요? 저희가 최대 수용 인원은 12분까지 가능하시고요. 12명. 편하게 술을 드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최대한 넓게 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야. 감사합니다. 네. 그 단어를 제가 가장 좋아해요. 네.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진짜. 그 느껴져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서 귀엽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깻잎이 빠지질 않아요? 제가 깻잎을 진짜 좋아해요. 그게 궁금했어요. 네. 신의 한 수도. 원래. 몸이랑 같이 싸서. 갑자기 이때. 모자를 만들어서. 이게 뭐야? 너무 특이하다. 이게 뭐야? 특이하다. 이 모양과 색과 이런 거에 비해 담백해. 난 뭔가 확 자극적인 막 무슨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근데 담백해. 안 매워. 와, 이게 진짜 배가 차온다. 이 친구는 그 스크램블이랑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카레랑 같이 드시면 되고요. 드시다가 또 상큼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저 레몬 살짝. 이거 밥 대신 스크램블 에그를 해먹는 카레인 거잖아. 맞아. 야, 카레 귀신이거든. 형 카레 좋아하잖아. 그럼. 와, 카레 엄청 진하네. 와우. 치즈가 있었어. 우리. 그 계란에 그 치즈가 있잖아. 숨겨져 있었네. 아, 치즈 너무 좋아. 치즈 카레 계란 다 좋아하는. 내가 다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 건데. 오늘 한끼 제대로 먹는. 저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먹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위가 좀 줄었어.
있는데. 와, 죽인다. 안에는 아까 드셨던 두부집에서 만드는 순두부를 넣었고요. 후추 오늘 어마어마하게 드셨어. 우와. 와, 진짜 맛있겠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두부보다 술을 좋아하세요? 어, 그냥 좋아합니다. 도수 높은 것도 혹시? 아, 좋아요, 좋아요. 52도예요? 와, 근데 되게 깔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많이 먹으면 밀당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 나누지. 기억 안 나지. 저 밀당.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처음 들어보는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처음 듣는 멘트. 와. 후. 뭐 이렇게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죠. 달달한. 응. 되게 디저트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이거 밀당 못 나누는데? 어, 이거 너무 신기한 맛이야. 혀꼬여서 이거 밀당 못 나눌 것 같은데, 이거? 우와, 나 태호 못 만나겠는데? 오늘 만나시는 날인데. 좀 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드셔주셔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배불러요. 이게 또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런 수은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난 좋은 시즌 아니었으면은 여기를 평생 못 왔을 거 아니야. 오늘 되게 재밌었죠. 메뉴 여기 메인 메뉴 다 먹어봤어요. 우리 뭐 늘상 하는 거잖아. 늘상 하는 건데 위가 여기까지 다 주세요. 아, 이거 자주 못 찍어서 위가 줄었어. 그러니까 다 줄었어요. 아, 큰일 났네. 자주 찍을게요. 네, 자주 다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다들 호영호 씨 가세요. 맛있게 먹어요.